기억에 남았던 분이 아프리카 그 추장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아, 네, 그분은 나한테 계속 어드레스 어드레스 날 아침에 볼 때마다 야 우리 혜진이한테 네 얘기 많이 들었어 엄청 들었어 모두 웃음의 주범은 난 너였다며 방송 안 봤냐? 차가 이렇게 계속 쫓아붙는 걸 알고 있었지 응. 근데 더 차지였던 사람 아이씨 야 빨리 가 이러는 거야 근데 윤주 씨는 뭐라 했어? 너 때문이잖아 이나 이런 거지 뭐 배수지 배수지 친구가 없어서 누가? 누구긴 누구야 그이지 친구가 없어서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더라고. 아, 로데오 그리스 갔던 거 기억나? 뭐야? 그랬는데 기억이 나더라고. 아,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었어, 확실히? 너 때문이야. 어나. 때문이야 이 나. 내가 만들어 왔어. 네가 방 만든 거지. 벨라다. 야 어제 근데 이제 가요계에서도 탐을 했다지만은 사실상 한 10년 전에 예능계에서 장윤주의 어떤 흥행 열풍이 한 불었어. 아. 다 장윤주를 잡아내가지고. 근데 뭐 윤주가 이주일 선생님 흉내를 상상이 안 되지. 상상 안 되는데. 상상이 안 되잖아. 야, 야, 그거 너무 옛날 거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도 안 똑같아. 아, 근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너무 아니 아니야. 지금 유재하 손 살짝 얼굴에서 보이고 있어. 한 번에 해줘. 보이고 있어. 보이고 있어. 아니. 약간 있어. 아, 뭐 있어 있어. 역시 안 있어 있어. 그런데 윤재하 살았어. 윤재하 미안. 콩나물 그거야? 윤재하 나온다. 좀만 해줘. 있어 있어. 콩나물 당당 못 참냐? 아니, 얼굴에 진짜 미안해 있었어. 이준 선생님. 아, 야, 나. 아우, 진짜. 야, 허둥아, 너 진짜. 나 지금 하고 있어. 나 지금 하고 있어. 나는 계속 안 했어. 계속 안 했어. 이제 안 해도 돼. 야, 허둥아, 계속 안 해도 돼. 야, 허둥아, 너 어떻게 노래 끝나자마자 이런 거 시키냐, 너. 아, 근데 누나 진짜 멋있다. 멋있지? 너 써온 거 없냐? 나, 어? 뭐 써온 거 없어? 아, 여기 있어요.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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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뭐야 이 방호? 방토. 방토? 방에서 토했어? 방울토마토? 맞아 맞아 맞아. 어? 방울토마토 닮았다고. 아 여기 닮았지. 닮았어. 어때 허동아? 그러니까 얼굴 형이 얼굴이 다양하다. 얼굴 형이 방울토마토. 얼굴이 작고 방, 그래서. 어 방토. 또 아, 하나 있지. 어 그리고 밑에가 아붕. 아붕은 뭘까? 가만 있어봐. 아붕. 그것도 줄임말이야. 아붕. 아까 붕. 아기 붕어. 어. 아 그러네. 해봐 붕어처럼 해봐. 입 밑에도. 아픈 붕어 아니야? 아기 붕어. 진짜 아기 붕어 방울토마토 다 있다 얼굴에. 어, 그래? 유주일 선생님도 좀 있고. 손의 얼굴이네. 그러면 아, 하나 더 아주 아기 주일. 아주 해서 아기 주일. 어, 아기 주일에서 아붕 아주 이렇게 해서. 야 정말 역시 참 잘한다. 장래희망 윤주는 아주 큰 꿈을 세우고 있네. 학교를 세우고 싶대 윤주. 어, 학교를 나는 세우고 싶어. 모델 학교? 학교? 어, 그러니까 모델하고 딱히 특정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도 몰랐던 그 사람의 재능하고 비전을 찾아주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 재능을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비전까지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 싶은데 이 학교를 생각하면서 그 멤버들을 막 이렇게 고민했던 옆에서 아, 민경훈 씨는 야한 얘기 되게 좋아하세요 이러더라고. 성교육 수업 밖에. 어, 야, 그런 것처럼. 네가 교육이 안 됐는데 무슨? 선생님이 자격증이 없어. 그걸 반면교사. 눈높이 수업을 해야 돼. 반면교사. 그러면 수근이는 어떤 수업이 어울릴까? 난 성장과 발육. 어, 성장과 발육. 그래도 또 수근이도 약간 순발력. 순발력. 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그래. 어, 그래. 난 부원장 정도 시켜줘야지. 아, 부원장. 그거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래? 그럼. 전민 축구 맞춰줄게, 한번. 어, 난 원래 모델은 꿈도 꿔본 적이 없었거든. 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모델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심을 갖게 됐어. 중2 때. 여기서 문제. 선생님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 그걸 한번 맞춰봐. 괜찮을까? 윤주야. 너무 어려워. 앞으로 시대는 정말 몸매만 본대. 야,
호동아. 한번 맞아야겠다, 너. 앞으로 누나 때려. 누나 때려도 돼. 앞으로 진짜 대세는 모델은 몸매야. 한번 맞아야겠다. 오, 좋아. 오랜만에 맞았다. 힘이 좋아. 체육복을 입은 윤주를 보고 어? 다리가 기니까 옷이 안 맞아서 이만큼이 올라오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 윤주가 참 다리가 길구나. 너 모델 해볼 생각 없니? 뭐 이렇게. 땡. 윤주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하는 거. 윤주 너 나와. 손바닥 대. 너 앞으로 모델라 그러니? 도대체. 모델라 그러냐? 모델? 모델? 그래 윤주야. 이렇게 된 거야. 말장난에서 나온 게 직업이 된 거지. 어 말장난에서 어. 땡? 아니면 손바닥 맞고 들어가는데 야 장윤주! 네? 이렇게 해서 어? 너? 이렇게 된 거지. 콤보로. 수학 시간이었어. 수학 시간. 수학 모델. 너 수학 잘했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했구나. 삼각관계는 확실했겠네. 정답. 자 이거 자 27번 자 장윤주 나와서 풀어봐. 네. 수학 시간 하는데. 어머. 중학교 1학년 재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아, 아우! 딱 때려봐! 딱 맞았는데? 딱! 엣지 있게 정답! 정답! 어. 장윤주 나와서 문제 풀어봐 해서 딱 나가서 문제를 푸는데 보통 중학생 애들은 키가 작아서 여기 삼각 이렇게 하는데 윤주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참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 이거는 근데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 좋지 않은 자 나와 뭔가 나와. 잘 떠들었어 나와 나와 손 들고 서 있어 장윤주. 어? 근데 여기서 손을 쭉 들고 있는데 팔다리가 너무 길고 체형이 너무 좋으니까 보다가 장훈아 거의 다 왔어. 아 어, 진짜? 진짜? 장윤주 나와. 너 공부 안 할 거야? 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엎드려. 엉덩이 대. 딱! 아! 아 들어가. 역시. 야, 아, 근데 야, 근데 거쳐요? 제가 어떻게 웬일이야? 저 보통을 스텝으로 어? 쟤는 100% 모델적인 느낌이 야 정말 진짜 번천 아니야, 번천 와. 그래서 번천이 된 거야 진짜 웃긴다 그게 바로 장윤재 번천사인 거지 앞과 지금 맞대 항상 보러 앞과 지금 맞춰요 승훈아 그 앞 상황은 정말 아 진짜? 어 근데 아 웃겨 똑같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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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 것 같아. 어, 이 다음 선미해봐. 이 다음 선미해봐. 엉덩이 때리려고 이렇게 됐는데 어, 선생님이 엉덩이 안 때려. 일로 와. 너 이놈하고 때리려고 봤는데 다리가 너무 긴 거야. 다리가 너무 긴 거 보고 야 윤주야 너 모델 해보는 게 어떻겠니? 다리가 너무 길어서 선생님 엉덩이 이렇게 때렸나? 땡이야. 장훈아 응. 정답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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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의 다 갔는데요. 어,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모델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어. 아, 그렇지. 그 시대 볼 기회도 없었어. 야, 근데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선생님이 분이시다. 되게 감각 있고 어. 좀 멋쟁이셨는데 이제 내가 문제를 못 풀어서 야, 너 나와. 그래서 이제 종아리를 걷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더걷어봐. 네? 더걷어봐. 더걷어봐. 남자 선생님? 아, 여자 선생님이었지.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거의 약간 다 걷어서 날 보더니 야, 얘 좀 보통이 아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그리고 또 얼굴도 보니까 왜 이렇게 작고 개성 있어? 이러면서 이제는 개성씨 될 거라고 모델로 나가도 되게 잘 될 거라고 갑자기 우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내 별명이 모델이 됐어 수업 1학년 때부터 장모델 진짜 어린이시네 지금 생각하면 그치?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아, 선생님의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선생님하고 아직도 연락해? 아니 아 연락 들었어야지 그래. 연락 좀 해라 그 정도 어 선생님께서 대단하시다 근데 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 별명이 이제 모델이 돼서 참 신기하게 계속 모델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는다 이번에는 내가 촬영차 영국에 갔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공항에 30시간 정도 붙잡힌 적이 있었어 그때 내가 괜히 너무 억울해서 자주 했던 말이 I'm very famous model in Korea 라고 했었거든 그때 그 말을 듣고 공항 직원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웃었어 땡! 정답
Oh my God, I don't understand what you say. Just say it one more time, please. I don't exactly what you mean. 영국 발음으로 지금 한 거잖아. 여보세요? 고모! Oh my God! 아, 여기 있잖아요. 영국 공항 직원인데요. 자꾸 한 명이 자꾸 자기가 famous 모델이라고 하는데 전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요. 어쩌면 미안해요. 뭐라고 했을까? 근데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 30시간 동안 공항에 붙잡혀 있었으니까. 모델이라고 딱 했는데 그 직원이 얘기한 거야? 그치. So what? So what? So what? 그래서 뭐? 그치,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겠지. 이런 뭐, 것도 있겠다. 네가 정답. 모델인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 직원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그 한 공간에 있다가 이제 나도 당연히 뭐 화장실을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서로 이제 마주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때마다 내가 계속 I'm very famous model in Korea. 그래서 이걸 외치고 이제 볼일을 보고 다시 들어갈 때 다시 I'm very famous. 계속 이걸 반복을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검색창에 나를 쳐보더라고. 영국에서 그걸 찾아보고 나서 한 말이야. 아, 아니 이게 너라고? 그런 그치 그 다음에 한 말이지. 이게 너라고? 야 이런 사람 수천 명은 더 지나갔어. 정답. 비슷해. 비슷해. 정답. 그거 한국적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 그치? 그 사진 보고 dog and cow everybody 모델. 나 모델이래. 개나 소나. 야. 개나 소나 다 모델. 영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거야. 나 뭔 소리 한다고. 왜가 없지? 상태가 완전 너무 아니 그러면 왜 갑자기 도구. 내가 애벌이 많이 안 따랐어. 개나 소나 모델. 이게 너라고? 너 근처에 있는 한국 사람 너 아는 사람 데려와봐. 어머 없어. 뭐 이게 너. 오 약간 그렇게. 아, 정답! 야, 너보다 더 유명한 모델도 또 왔거든? 딩동댕동. 오, 진짜? 어? 아, 그, 뭐, 아, 페이머스 모델이라고 아, 네가 페이머스하니까 그치, 너, 내가 계속 페이머스. I'm very famous model in Korea 했더니 거기서 이제 찾아보더니 이게 너야? 야, 여기 너보다 더 유명한 스타일들도 많이 왔었거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킴벨! 이랬더니 저 앞에서 나오면 웃기겠다. 나오미 킴벨! What? 지제 번청! 지제 번청! 어디에 누가 쓰러지던 동안? 그 보호... 대기실. 이미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 나오기 전에 좀 더 자세한 이미그레이션을 위한 방이 있어. 맞아. 나도 한번 잡힌 적 있거든. 가봤구나. 아니 그럼 거기서 내가 나가고 싶다고 못 나오는 공간이잖아. 그럼 같이 있는 거네. 거기 있어야 돼, 그 방에. 정말 감방 하루 체험이네. 그치, 그러니까 하루, 나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제 30시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때 아 누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래서 내가 결혼을 하나 보다 싶을 정도로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야. 윤주도 해외 나가면 또 군대보다 인기가 이렇게 좀 외국인들한테 좀 많은 편이니 아니면 없는 편이니? 그래도 뭐 외국에 나가면 항상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네. 군대보다? 국내보다는 좀 뭐 미의 어떤 기준이 되게 더 폭이 넓었던 것 같아. 누나 그럼 아니 그럼 대시 받은 적? 외국 남자한테 대시 받은 적? 대시 받은 적 많지. 많은데 이제 그중에서 되게 또 기억에 남았던 분이 아프리카 그 추장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추장이? 너무 좋아하는데 추장이면 완전 재벌이겠네. 완전히. 그래서 그 추장이 만났을 때 지금은 막 야, 너 전화번호 어떻게 되니? 폰 넘버?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분은 나한테 계속 어드레스. 어드레스. 주소 얘기하라고. 아, 근데 진지하게 고백을 했어, 추장이? 아니, 되게 그 사람이 항상 날 아침에 볼 때마다 계속 잉크하는 거 있잖아, 막. 야, 추장이 저런다는 게 너무 웃기다. 뭐지? 계속 나한테. 뭐 이렇게 건네주면서. 들으시면서. 우리는 인디아나 존스를 많이 봐서 추장 이름 너무 멋있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막 화려하게 얼굴 그려져 있고. 다른 나라 사람을 오해받은 적 없어? 근데 나는 신기하게 어느 나라를 가던 그냥 그 나라 말을 나한테 막 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되게 몽골을 가도 알라라라라라라 알아들 수 없는 몽골말을 나한테 계속. 그러겠다. 배웠어? 근데 독일에 가도 나한테 막 독어를 하고. 누나가 얼굴이 다양하네. 되게 글로벌한 뭔가 있나 봐. 2세 느낌이 나. 몽골에서 어떻게 들어간다고? 근데 몽골에서 나한테 계속. 저기 뒤. 아빠라까라까 저라까.
민주야 미안한데 팬클럽 있어? 나 없어. 아, 가입하려고 했지. 어, 왜 가입하지? 어디 만들어주지? 너무 진짜. 야, 회장 부회장 아껴 우리. 어, 그래. 좋아. 니네는 어떻게 어때? 외국에 나가면 다 한국인으로 받아. 나 예전에 콘서트 끝나고 해외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그래서 경호원한테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간 경호원님이 화장실 찾아서 내 넣어줬는데 여자 화장실인 거야. 안에 여성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래서 이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경호원이 어이! 이렇게 막 들어가서 여기하고 여자 화장실을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 이러고 확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여성분이 와이! 이러고 오케이 하고 들어와서 쓰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쏘리 이러고 남자 화장실 머리도 여기까지 아 그때 쏘리가 나온 거구나. 아 그렇게 됐어. 아, 그랬던 것 같아. 어. 근데 뭐 경훈이도 약간 좀 외모가 한국 느낌이 아니야. 나는 의외로 예전에 여자친구랑 일본에 놀러 갔어. 여자친구랑 둘이. 근데 당일치기로? 어떻게 일본을 당일치기로 가? 어머. 어? 아니 뭐 그러니까 막 여자친구인데 뭐 어때?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는데. 어 부럽다. 둘이 이렇게 우산을 막 쓰고 가는데. 어디 일본 어디서? 시부야. 시부야 거리를. 시부야 말고. 이렇게. 야 너 시부야 말고. 우리 시부야 얘기 한번 들어볼까? 자 시부야를 둘이서 막 걷고 있는데 우산을 비가 막아서 둘이 막 쓰고 걷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갑자기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오시더니 딱 나보고 민경호 씨 아니에요 그런가 봐. 한국 분이셨나 봐. 근데 내가 순간 걸리면 안 되잖아. 그지. 우산 딱 들고 아니요? 한국말로 일본말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멍청한 거야 거기서 네가 에? 이랬어야지 그러니까 에? 나니?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 너 이러면 어떻게 나니 이랬더니 걸렸지 그 대답 안 하고 그렇게 실수할 때 있잖아 내가 누드 비치에 갔는데 저기 누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보이더래 그래서 저기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어쨌든 대답을 못 알아들이잖아 NO! 너무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뭐 맞습니다 하든지 아니요 이랬는데 자기가 나는 영어를 쓰는 사람으로 연결했는 생각에 너무 알아듣고 교포인가 보지? NO! 그래서 단독하면서 한국에 이거의 최고의 희대 사건이 뭔지 알아요? 일본에 자기는 귀가 들리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었어 십몇 년을 속였어 그리고 거짓말쟁이로 판결이 났어요 아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야 일본의 베토벤 작곡가라고. 에이 그런 것 다 인도가 1등이죠.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입천장에서 물샘이 있어서 물이 떨어진대. 한국 팀이 찾아 촬영을 갔어. 3일인가를 얘가 버티더라고. 자기 팀샘을 막 보여줘. 여기 위에 구멍이 이만큼씩 다 있거든. 그랬더니 한 번만 씻게 해달래요 호텔에서. 들어가더니. 하나 들어갔는데 물에 샤워기에 물을. 거짓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그래. 나는 3일은 버텼어. 3일은. 한 번만 쉽게 해달라고. 야, 내 말씀 너무 나이스. 아니요. 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다양한 우리가 외국 경험들. 좋다. 얘기하게 돼서 너무 좋다. 네. 나는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의 장단점을 맞출 수 있어. 오. 이게 뭘까? 나의 능력이기도 하고 나의 노하우이기도 하지. 우와. 눈? 궁금하다. 땡. 확실하다. 모델이니까 노하우를 했어. 그 사람의 걷는 태도. 야, 이거 알 것 같아. 너무 빨리 대답한 거 아니니? 딩동댕! 너. 아, 그럼 천천히 해줘. 모델이니까 워킹 거 보고 진짜. 그 사람의 어떤 걸 알 수 있겠지. 아, 진짜 정답이야? 그러니까 걷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지금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지. 몸 상태? 의사네. 뭐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번 내가 한 명씩 봐줄게. 그래. 그래. 자, 그럼 나부터. 희철이. 걷는 거야? 걷는 거. 아니, 일자. 그래, 희철이 그냥. 희철이는 뭐. 난 제대로 된... 희철이는 안짱 다른 거 알지, 오른쪽? 그게 뭔 우와, 그거를... 오른쪽이 안짱이야. 안짱이요? 야, 그래도 살면서 짱은 한번 해보네. 한번 쭉 걸어봐봐. 안짱. 안짱이고, 그치?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볼게. 바깥에 어떻게 되는데? 야외 나갔을 때 어색하다. 짱. 그치, 되게 오른쪽 다리가 많이 혔어. 아... 그리고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그래서 올라갔다? 아, 올라갔네. 오. 오. 형, 아니, 누나 왠지 알아? 왜요? 내가 11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왼쪽 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왼쪽이 여기가 처졌어, 얼굴 쪽. 왼쪽이 내려간 거지? 하면 코정이도 맞게 호동아 그거 가운데 벗어야 돼. 자세만 알고 그거는 몰라? 승객 같은 걸 모르고 살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 그런 건 야, 내가 어떻게 아냐. 너가 더 잘 알겠지. 형, 그 점집 했었는데. 내 호동이 정말 이 몸매를 계속 유지하는 게 대단해. 거치지도 살이 빠지지도 않는 것 같아. 자기 관리 가. 가? 어, 가봐, 봐봐. 에이, 그렇게 안 걷잖아요. 아니, 일단은 호동이도 알다시피 호동이 되게 상체 비만인 거 알지? 놀랄 일도 아닌데. 뭐. 아, 그럼 하체는 비만 아니야? 상체가 더 발달한 거고. 하체가 더 많이 발달됐지. 하체는 말랐어. 하체보다. 호동이는 하체를 좀 더 키워야 돼. 일 더 키우라고. 더 키우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안 들어가. 위에를 빼든지 아래를 더 키우든지. 더 키우고 어떻게 하잖아, 여기서. 어, 야. 아니, 근데 형 하체는 좀 말랐더라. 어디 입었을 때 보면 빼시. 그러니까. 장훈이 형이야. 아마 뚱뚱하다는 얘기네. 어, 뚱뚱해. 오, 장훈이 형. 야, 이런 건 또 잘나서. 이런 것도 알아서 또 잘 나가. 호동이 그게 끝인 거. 어머. 왜냐면 건강에 신경 많이 쓰거든 요즘에. 장훈이는 생각보다 되게 몸이 밸런스가 괜찮은데 목 디스크 있고. 목이 안 좋지. 어, 목이 안 좋고 그리고 안 걸을 때도 기본적으로 살짝 이게 팔짱 거지. 걸음에 살짝. 짜증이 묻어 있는 것 같아. 살짝 있지. 살짝 팔짝이. 살짝이. 살짝 팔짝이. 그렇지. 살짝이 지금 그 팔자야. 걸으면서 표정이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어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어 약간 되게 많이 삐뚤어졌어. 조금 조금씩. 신기하다. 그래서 나 이거 휜 거 진짜 정확히 봤네. 어 신은 모든 인간한테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고 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숙제인 거고. 아 척추와 이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한번 가르쳐 주고. 오 운동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매트를 팔 거야. 매트 돌아온다, 매트 돌아온다. 맞아, 나 매트 발라고 하는 거야. 한번 바지를 살짝 입고 와서 좀 가르쳐 줄게. 오! 어. 그럼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 배워보자. 어, 누가 일단 해볼까? 어머, 선미야. 우선 보여줘, 그러면. 보여주세요. 아, 어, 내가 일단은 알았어. 폼 자체가 웃기구나. 약간 오빠, 운전에 그때. 되게 여러 가지 동작이 있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 내가 지금 한 6년째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와. 필라테스는 교정이 있고 재활이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은 내가 뭘 할 거냐면 제일 인간의 이 사람의 몸에서 중요한 게 척추거든. 코어라는 이 중심에 나의 척추를 내가 한번 인지해보는 거야. 내가 한번 일단은 보여줄게. 처음의 시작은 자, 손끝도 쭉, 발끝도 쭉. 길다 진짜. 그치. 발 다리가. 자, 그 다음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나의 경추부터 나의 그 척추를 하나하나 인지하면서 그 다음에 흉추, 그 다음에 요추. 우와! 폴더네, 폴더. 그리고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나의 요추, 그리고 나의 흉추, 경추까지 쫙. 아니, 키가 커서 매트가 부족하네. 그럼 시원해? 일단 자원에서 나 한번 해보고 싶다. 나의 척추를 인지하고 싶다 하는 사람. 의정부 송추는 가봤는데. 송추. 나 한번 나의 그 척추를. 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좋으시나 않으니까. 좋아. 경추가 잠깐 경추가 목이야. 어, 그렇지 목부터지. 네. 흉추는 그 흉부 뒤쪽이야. 그렇지 아, 이제 그 가슴 쪽이지. 허, 이제 허리 쪽이 이제 요추야. 그렇지. 자 경훈아 한번 쭉 피자. 그리고 다리를 쭉 발가락. 그렇지. 호인. 양말 귀엽다 우리 경훈이. 자 쭉. 자 그리고 아니, 나서 이제 호흡이 중요한데 어. 이 코어를 계속 잡으려면 어. 일단은 숨을 크게 들이마셔. 그치 갈비뼈가 팽창됐지? 응. 내쉬어. 내쉴 때 배를 배꼽을 바닥 쪽으로. 그리고 다시 갈비뼈를 팽창시켜. 다시 갈비뼈를 팽창시켜. 어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맞았어. 민감하네. 내 음란해. 엄청 민감하네. 미안하다. 생각에 내가 배를 너무 맞았어. 야, 너 민감한 남자야. 나 갈비뼈를 하나하나 느꼈어, 지금. 좀 그랬어? 자, 쭉 다시. 자, 쭉 했지? 응. 다리도 쭉. 어.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고개는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더 있다가. 자, 더 있다가 그리고 고개를 처음. 자, 경추가 쭉 올라가고. 아니야, 경추 약간. 경훈이의 흉추가 올라가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다리를 같이 좀 이렇게 올려주고.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니? 어? 그치. 나 필라테스 쓰는 거 잘해. 나 필라테스 7년 했어. 아, 그래. 어? 잘하네. 펑이 했어, 7년 했대? 펑, 그래. 아, 펑이야? 근데 잘한다. 네, 어, 확실히 시, 야, 시원한 뭐, 걸 떠나서 그래. 상황에 뻥칠 야, 생각을 하니. 애들 너한테 풀고 와가지고 지금. 아, 그래? 경훈아, 너의 그 척추 하나하나를 느꼈니? 난 너의 손을 느꼈어. 그러면 장훈이 일로 와봐. 야, 장훈아 일로 와봐. 장훈이 쉽지 않은데. 아니, 장훈이 이건 못하고 장훈이는 딴 걸 하자. 아까 내가 바른 자세로 너의 그 어깨 넓이로 똑바로 하자. 좋아. 자, 그리고 한번 어깨는 한번 뒤로 쭉 돌려서 견갑골을 꽉 너가 잡아줘. 가볍게 팽좀 됐지? 내쉬면서 배를 쭉 잡아줘. 입으로 내쉬어.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너의 고개부터 쭉 하나씩 내려가 보자. 야, 뒤에서 보면 로봇 조립하는 거 같아. 장훈아, 하나씩. 장 박사님 같은 장 박사. 고개부터 하나씩. 야, 축동, 자, 너의 경추. 천천히. 어깨는 힘 빼고. 자, 내려가 봐. 그다음에 로봇 조립하는 거 같아. 천천히. 자, 배는 계속 호흡을 해야지. 잔소리 로봇 2로 출동. 자, 좀 동그랗게 해야겠지, 배를. 자, 쭉 내려가 봐. 자, 잔소리로 공격해. 자, 흉추하고 너의 요추까지 쭉 내려가는 거지. 자, 고개도 그냥 푹. 아, 내가 본 형 중에 가장 예의 있어 보인다, 지금. 팔, 팔도 푹 내려, 그치, 그치? 야, 진짜 로봇 같아. 자, 더 좀 더 좀 내려가 볼까? 고개도 그냥 더 뚝 툭 떨고. 자, 좋아. 척추를 느끼는 거야, 이게? 어, 이제 척추. 마지막. 자, 이제는 다시 올라올 건데 너의 이 요추부터 하나씩 올라온다고 생각해. 그치, 하나씩. 고개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겠지? 요추? 그치, 요추부터 그다음에 자, 흉추 올라왔어요. 출동 준비 알려졌다. 너의 그 척추를 하나하나 인지해봐. 자, 고개는 계속 맨 마지막이겠지, 고개. 형, 단 한 번이라도 자. 좀 해보고 싶은 표정 좀 줘주세요. 자, 팔도 힘 빼고. 되게 시원한 거. 자, 맨 마지막에는. 말 잘 듣네, 오늘. 말 잘 듣네. 너무 좋다 그런가? 맞아, 맞아. 자, 마지막에는 다시 아까 내 견갑골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바퀴 쭉 들어. 되게 시원한 거. 자, 맨 마지막에는. 말 잘 듣네, 오늘. 말 잘 들어. 로봇이라 그런가? 맞아, 맞아. 자, 마지막에는 다시 아까 내가 견갑골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바퀴 쭉 들어. 어때? 원래 다른 사람이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장훈아, 좀 시원하지 않니? 어. 이미 망가진 뭐 무슨 의미가 있니? 시원. 엄청 시원해. 그래? 좀 조용해. 그래? 좀 조용해. 어, 무서워. 로봇 고장 났다. 로봇 고장 뒤에. 로봇 폭주한다. 로봇 폭주했다. 아, 오랜만에 집중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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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 나보고 말만 따오면서 지가 잠시는 안 줘요, 잠시는. 뭐라 그런지, 뭐라 그런지도 못 알아요. 아, 지금 호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좀 운동답게 이렇게 몸을 펴보고 있는데 아, 쫑알 쫑알. 그러면 척추를 좀 느꼈어? 어, 척추를 계속해야지. 아, 진짜 운동 팁이다. 꾸준히 해야 되지. 그치, 꾸준히 해야지. 근데 나 진짜 이게 휘었거든, 교통사고나. 야, 이거 맞아.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근데 이걸 한다고 되나? 아, 이제 뭐 계속 꾸준히 해줘야 돼. 매일 운동하라는 거. 그래, 너무 오늘 나의 시간은 여기까지야. 아, 정말 오케이. 재밌었어.